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실속이 있는 그런 풍수 기초 단계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정보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풍수 강의 아닌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화면부터 한번 보시면 방향별 신체 부위라고 나와 있죠. 풍수에서는 방향별로 뜻하는 그런 신체 부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요게 되는데 북쪽은 기, 신장, 생식기, 피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동은 손, 임파선과 연관이 있고 동쪽은 다리, 간, 남동은 머리카락하고 두발이죠. 탈모, 그 다음에 부인병 중에서도 가슴과 연관된 질병과 연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이사를 갔는데 원인도 없는데 자꾸 탈모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집에 바깥이든 아니든 남동쪽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눈, 심장, 혈액과 관계가 되고 남서쪽은 배, 복부, 자궁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서쪽은 입, 기관지, 폐와 연관이 있고 북서쪽은 머리와 중풍 관계가 있는데 여기 와서 만약에 중풍이 걸렸다 하면은 북서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은 의심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방위가 뜻하는 신체 부위를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 활용을 해보면 이게 일반적인 도면인데 이게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참 보기에도 괴이합니다. 제가 영상에 올렸던 그런 인형인데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물건이 예를 들어서 TV 장식장 이 부분에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집에서는 어떤 신체와 연관이 있을까라고 한번 대본다는 거죠. 일단 여기는 베란다가 남동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동 향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 물론 외부 사항도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래도 일단 집안에 굉장히 지저분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인형처럼 괴이한 물건이 있다거나 라고 했을 때 이쪽 방향이 뜻하는 게 바로 머리카락이고 부인병 가슴 쪽이죠.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꼭 여기 아니더라도 안방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는 거실 TV장 옆에 안 좋은 기운이 있는 물건을 놔뒀을 때는 경상도고 놔뒀을 때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건데 이번에는 외부적인 요인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령 이건 지금 남향집인데 우리 집에서 바라보는 방향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 남서 방향에 빌라 공사한다고 텃밭이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남서 방향에 자극이 되겠죠. 그 방향이 바로 뜻하는 신체 부위가 배와 복부 그리고 자궁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공사하고부터 이상하게 배가 아프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외부 요인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커튼이 있으면 차폐 안 보이게 막아버리면 되겠죠. 가급적이면 보지 않는다.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쪽은 남동쪽입니다. 남동쪽에 이렇게 보기에도 실은 전봇대가 만약에 버티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모가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특히 부인병 중에서도 가슴과 연관된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든 거고 동쪽에 있으면 다리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풍수를 풀이를 할 때 회단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갖고만 100% 하진 않습니다. 가장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방향별로 뜻하는 신체 부위가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좀 가볍게 그렇게 찍어봤는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루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